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유동성은 어떻게 중앙은행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뭐 부양책과 관련된 건 뭐며, 미중이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실 이번 주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도 마음을 놓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불확실성인데 시장은 신경 안 썼죠? 혹시 이번 주만 신경 근데 이제 쓰지?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조정을 보이게 되면 적절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걸 끌어올릴지, 네. 빠지면 산다라는 여태까지 뭐 이뤄내는 거 그런 게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은 좀 보일지, 아니면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주식 비중을 줄여요.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단 잠시 쉬어갈지 이 부분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점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될까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인 대통령 당선자가 됐죠, 이제는.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선물은 안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뭐 지난달보다는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양호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예상치를 소매 판매는 살짝 이제 하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자산 투자에서도 보면 민간 투자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첨단 소비라든지 첨단 생산,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년 대비 뭐10% 이상의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통신 장비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급증을 하고 있고 소매 판매에서도 온라인 쪽이 뭐한15% 이상의 급증을 하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끌어올라왔었던 흐름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국 증시에서는 처음에 종국 증시의 흐름이 처음 발표 딱 들리자마자 이것 때문에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인민은행이 유동성도 풀었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다가 처음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빠지다가 지표 발표된 다음에 낙폭을 줄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재차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오후 들어서는 좀 바뀌었어요. 오후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뭐 지금 현재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등을 줬어요. 외국인 선물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오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추가 부양책이 가장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초당파 의원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초반 상승 요인 그러니까 일단은 분리해서 안건을 냈거든요. 급한 것부터 급한 가자. 것부터 이제 내고 나머지 이제 면책 조항이라든지 주정부 지원하는 거는 좀 따로 두 개의 안건을 같이 냈거든요.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오늘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 펠로시하고 무누신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서로 이제 급한 건 안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식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좀 플러스로 바뀐 것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또 오늘 또 협상을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그 샌더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게 또 통과를 할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노딜 브렉시트는 한다 안 한다 말은 많은데 지금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주까지 끝내줘야 이거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협상문을 나눠준 다음에 28일까지라도 이제 그거를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이번 주에 좀 지연되고 그러면 파운더 약세 폭이 이제 확대될 수가 있어요. 뭐 달러 강세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주변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챙겨봐야 돼요. 거기다 또 알겠습니다. 선물없이 만기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그러다 그거 보니까. 지나고 나서 테슬라가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물량 소화가 다 끝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테슬라의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 날,
아침 오전쯤부터 이제 편입이 된 상태에서 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편입 되기 전에 이미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테슬라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요건에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주목하고 계셨던 이슈들 계속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